오늘 이슈 한번 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장 점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드디어 기다리던 반등. 우리나라는 어제 먼저 선반영이 됐죠. 먼저 반등이 나오고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진한 1분기 GDP 성장률 때문에 조금 안 좋나 싶었지만 이제 대형 기술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호실적 발표하고 오늘은 메타가 호실적 발표에 이어서 나오면서 상승을 마감했고요.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부분도 리스크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어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투자 심리가 좀 우려 완화된 부분이 이제 개선이 요인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FOMC가 이제 벌써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느 정도 상승의 제한폭이 좀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장 초반 금요일 장이라서 조금 힘이 약간 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자,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았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증시보다는 어제 먼저 선반영된 상승에 대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 고점을 형성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고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이라서 이제 연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급이 쉬 들어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FOMC, 다음 주 FOMC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자라는 관망세가 돼 있고 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들이 어제부터 반등이 좀 나오면서 다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 섹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특수 광물 그리고 희토류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힘을 받는 모습이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희토류 무역 분쟁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신경전이 날카로워져 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테슬라가 희토류 부분에서 이제 희토류를 더 이상 사용 안 하고 이제 페라이트라는 소재를 사용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삼화전자라든가 삼화전기가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삼화전자. 자, 지속적으로 급등, 상한가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의 고점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오늘 특징주로 갖고 왔는데, 이거 부분에서는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위험하고 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 실현, 거래량이 없이 버티는 모습은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호재가 없을 경우에는 좀 밀릴 수도 있다. 그 대신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갭 차이가 좀 있죠. 7,000원에서 7,800원 정도 사이를 지지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된다면 좀더 봐도 될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관련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MS랑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관련주, 특히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그리고 AI, 인공지능 부분도 같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제 셀바스 AI 부분과 함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MP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나오고 있는데, 종목을 한번 보면은 이제 MP 같은 경우에는 저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쭉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딱 이성기법에 좀 해당되는 모습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요거 추세 지금 이제 오늘 거래량이 쭉 나오면서 저점에서 이제 추세를 틀은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요 MP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들고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요 MP 집중해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에 4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최근 이제 좀
흐름이 상승했다가 좀 눌림을 받는 모습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가 실적이 예전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실적 발표하고 또 인공지능 AI 부분과 이제 네이버 자회사들이 이제 미국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슈들이 얘기가 조금씩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현재 부분 19만 원 언저리 부근을 지지한다면 이제 추세 전환을 다시 한번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 좀 스탑을 하고 이제 MP라든가 이제 셀바스 AI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부분으로 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대방 기법에 해당되는 모습이고, 기존의 이성 기법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이제 추세 전환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반등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서 이 갭을 메꾸러 가는지, 뚝 떨어졌죠? 이때 유상증자로 인해서 유상증자의 갭을 메꾸러 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